스님 감사합니다. 남편과 성격이 극과 극 같습니다. 예를 들자면 너무나 세심하고 모든 일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은 의심만 합니다. 남의 하는 일은 전부가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. 이웃도 모르고 친구도 못 사귀게 합니다.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. 만약에 계십시오. 끝내버렸어요. 도저히 못 사는 걸 어떡합니까? 도저히 못 살겠다는데. 사람이 산다나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. 지 맘대로 한번 하고 죽어야지.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? 근데 벌써 안녕히 계십시오. 끝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물었을까? 말은 이래도 결론은 뭐다? 살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좀 알려 주세요. 이 말이겠지. 왜냐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그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이 할수 있는 일이다. 이 말이에요. 근데 남편이 좀 완벽주의자, 결벽주의자 같네요. 모든 일을 세심하게, 깔끔하게 하고 남한테 맡기면 잘못 믿고. 이 정도가 어떤 일에, 세상 일에 적용이 되면 어때요?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게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사람 미치게 만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, 이제 정반대는 아까 질문하고, 그죠? 아까 자기가 어때요? 다 하나하나 따지고, 옳고, 그르고 따지고, 남편이만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는데, 이번엔 거꾸로 여자는 막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는데, 남편이 또 너무 하나하나 따지고, 괜히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. 사실 이러면 숨 막혀서 못 삽니다. 하나하나 다 시비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니 살려면, 안 살려면 안녕히 계십시오. 끝내고, 근데 안 사더라도 남편이 잘못된 인간은 아니에요. 남편이 친구를 못 사귄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. 잘못됐다는 건 남을 두들겨 패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여자를 강간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이건 잘못된 거예요. 그러나 이거는 누굴 해치거나 뭐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훔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이건 성격이 이런 거예요, 성격이. 그러니까 이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, 막, 아, 이거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상대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. 나쁘지 않다면 서로 다른 거예요. 나하고 성격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. 얘기 들으니까 똥 남자가 옛날에 저 비슷한 거. 저도 옛날에 어떤 일을 이렇게 다 완벽하게 안 하면 못 견뎠어요. 근데 그 성질 그대로 가져 있었으면 막 원래 인연이 단명하다 한다면 일찍 죽었을 거예요. 숨이 막혀가지고. 그래 안한 사람들 보면 막 열이 받치거든. 이방 청소하라 그러면 이쑥 걸레를 뭐예요? 물에다 탁 씻어 탁 짜가 습기가 없도록 딱 해가지고 그렇게 싹 닦아야 되는데 시계가 대강해가지고 이래 닦고 나면 양말 밑에 물이 척척척척 붙을 정도로 쓸 갖다 문질러 놓고 다 닦은 방에 보면 이 뭐예요? 저기 뭐 주스물이나 떨어져가지고 이게 굳으면 한번 썩 지나가도 안 닦이잖아. 그죠?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싹싹싹싹 닦아야 되잖아요. 근데도 이래 지나가면 물도 방 닦았다는데 물방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. 근데 이게 위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. 약간 옆에서 이렇게 봐야 딱 보이지. 그 방을 쓰는데도 빗자루를 약간 눕혀서 살살 쓸어야 되는데 쉿쉿쉿 이렇게 쓸어가지고 다 공중에 날아가서 다 쓸고 나면 제자리에 떨어져 있다든지 양말 때려가 쫙 짜가지고 이래 비비 털리도록 나무에 떡 이렇게 줄에 걸쳐놓고 이러거든요. 딱 패가 이래 걸쳐놓으면 될 텐데. 같이 사는 데만 연탄불도 맨날 꺼뜨려요. 한두 번 꺼뜨려보면 이게 왜 꺼뜨려질까? 연구를 해가지고 이래 딱딱 한다든지 이래 안 하고. 그래서 큰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옆에 같이 있으면, 그 숨이 막혀서 못 살아요. 이불 들에 딱 유황지 결과 탁 깨가, 반듯하게 딱 깨가 안 넣어놓고 뚫 말아가지고 탁 잡아가지고. 그리고 이 마루 같은 거 닦을 때도 결을 따라서 어때요?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, 옆으로 썰썰 닦아가. 이
걸레가 전부 그 나무 틈바닥에 끼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거 보면 막 숨이 막혀가 못 살아요. 숨이 막혀가지고. 그래서 옆에서 딱 지키고 있든지 안 그러면 아야 쫓아버리고 내가 하든지 이래야 돼요. 근데 그 처음에 모르면 한두 번 가르쳐주면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상관 안 해요. 속에 갱일게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게 말하면 다 그렇게 전부 그렇게 같이 살면 이렇게 교육이 탁 돼가 살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살든지 그 맞는 놈만 같이 살고 아는 건 무조건 두드리펴가 다 쫓아내버리고 아시겠어요? 저 옛날에 성질 개판한 스님들 그런 경우 많았죠. 조금만 잘하면 전부 다 쫓아보내버리잖아요. 그러면 딱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살게 돼요. 그래도 또 질서가 잡힙니다. 근데 이제 사회에서 세상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 딴 건 괜찮은데 그것만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 선택을 해야 돼요. 성질대로 살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하려면 성질을 죽이든지. 그래서 요즘은 성질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. 요즘은 안 봐요. 그냥 청소하는 걸 안 봐요. 그 보면 성질 나서 안 되니까. 그러면 지저분해도 막 안 보고 이래요. 하나님을 찾아서 다니면 돼요. 근데 이 계단 요 구석구석에 보면 이렇게 쓱 닦고 이 책상 밑도 이렇게 딱 드러내갖고 안 닦고 그냥 쓱 닦고 가면 세월이 흐르면 이게 책상 드러내보면 돼. 이쪽 먼지가 가득 있지 않습니까? 구석으로.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안 닦는단 말이에요. 그냥 썰썰썰썰 해가 껍데기만 일어나고 살지. 근데 이제 그렇게 결국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선택. 방석도 탁 바로 깨고 절도 이렇게 탁. 요 방석 놓는 것도 그래요. 향로 촛대 놓는 것도 그래요. 딱 부처님 정면에 탁 맞춰가 탁 이렇게 대칭이 되게 딱 놓고 똑바로 놓고 이래 안 하고 대강 쓱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. 요 청소하라고 하면 적당하게 치우고 마음대로 갖다 얹어 놓습니다. 아시겠어요? 그래 촛대 하나는 이쪽 와 있고 하나는 저 끝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공부가 되든지 둘째는 어떻게 하든지 안 보든지 왜냐하면 내가 안 봐도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. 내가 안 봐도. 그래서 내가 그걸 크게 깨달은 거는 내가 너무 이래 성격이 이렇게 완벽주의자 않아서 이거 다 놔버리고 준비 없이 그냥 가서 살라고 내가 보험하면서 부먹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왔다리 갔다리 대충하면 살아보려고. 근데 이 습관은 못 버립니다. 거기 가서 부먹을 하는데도 대충 안 되는 거예요. 장작도 막 죽기 살기로 패고 탁 발하고 이러니까 땀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막 장작을 패고 있으니까 사암큰스님께서 오시더니 나보고 이래요. 자네 없어도 자네 없을 때도 봉함사가 잘 있었네. 내가 하는 짓이 내가 없으면 이 봉함사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. 자네가 없어도 자네 없을 때도 이 봉함사가 잘 있었다는 거예요. 이 좋은 것도 집착이다 이 말이야. 좋은 것도.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그래도 이제 가끔 성질이 그게 안 되죠. 한두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딱 부딪히면 이게 성질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. 그거 아직 안 하면 첫째 안 보기. 아시겠어요? 올라오더라도 그냥 피해야 돼요. 근데 그거 지나가 버리면 또 괜찮아요. 아시겠습니까? 이 성질이 없이기 때문에 딱 그때 문제예요. 그때 팍 골라오면 그 한마디 해줘야 돼요. 근데 그때를 이제 나도 약간 지혜가 생기니까 그때만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. 지나가 버리고 이게 마음이 가라앉으면 또 눈에 안 보여요. 그래 이래 지금 같이 살잖아. 안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.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질 나처럼 더럽다 이 말이에요.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런데
근데 이제 상대가 볼 때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강대강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왜 이왕제 할 바에 똑바로 하지 왜 그러냐? 나도 옛날 이해가 안 됐어요. 응? 이왕제 청소할 바에야 탁 하면 되고 딱 끝나면 탁 빨아가 탁 널어놓으면 되지. 뭐 때문에 이렇게 걸레가 다 닦고 구석에다 척 처박아놓고 가버리고 막 짜증이 나 미치는 거예요 그거. 도대체 왜 인생을 이따위로 사느냐 이거. 이왕제 하는 거. 어차피 그거 다시 또 뭐 하려면 청소하려면 또 새로 빨아야 되잖아 그죠? 근데 물 쏟아가 급할 때 가면 닦을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? 딱 빨아가 널어놨으면 딱 가져와서 닦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다수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걸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에 반대로 이 질문하신 분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 자기도 좀 따라 배우려 하고 맞추려 하고 남편 참 깔끔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. 뭐 대강하면서 지가 잘났다고 잘하는 사람을 남으라고 그래. 안 그래? 아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고 탁 세심하게 하면 좋잖아. 아이고 여보 죄송해 내가 세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맞춰줘요. 맞춰줘야 이게 누구로 떨어지지. 자기가 볼 때는 어긋난 짓을 하는 부인이 계속 오히려 고치지도 안 하고 따라 배우지도 않고 고집하면 숨넘어 간다니까. 정말이에요. 그래서 나도 나 옛날에 남하고 같이 못 살겠더라. 이 지적을 해주면 고쳐야 된다. 안 고치고 도로 뭐 큰소리치고 뭐 좀 있으면 어때요? 이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부인이 아이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이고 예 제가 또 틀렸네요. 이렇게 좀 숙여주면 이런 성질이 죽습니다. 내가 내 성질로 봤어. 내가 이거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면 야단을 칠 때뿐이지 성질이 확 할 때뿐이지 금방 죽어요. 뒤끝은 없거든요. 이거 맞춰줘요. 좀 맞춰줘 봐 부인이. 별로 자기도 잘한 것 같지도 않는데. 의심하는 거는 못 믿어줘요. 저도 일 맡기는 옛날에 못 믿었어요. 요즘 막 죽이 되던 밥인데 내버려 둬버려요. 옛날에 딱 그래서 이걸 왜 이왕제 할 거 깔끔하게 딱 완벽하게 안 하냐 세심하게 안 하냐 지금도 내 그런 불만이 있어요. 아시겠어요? 우리 정토에 대해서. 왜 일을 하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완벽하게 안 하고 적당하게 하느냐 이거야. 답사를 탁 가도 모든 걸 다 정황을 파악해가 이게 몇 명이 앉고 그늘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떻고 이 모든 걸 고려하고 답사시키는데 씩 돌아와가지고 내가 몇 가지 물어보면 모르는데요.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이제 내가 이제 못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도 살려니까 안 죽고 살려니까 아시겠어요? 그냥 어지간한 건 눈 감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. 미리 얘기, 몇 마디 얘기해 주고도 안 되든 이제 그만이 할 수 없어요. 왜? 세상이 뜻대로 안 되니까. 뜻대로. 그렇게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? 혼자 살든지 사람을 다섯 명만 데리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런데 아직도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경상도 말로 좀 얍삽하게 구는 사람 있잖아, 그죠? 뭐 잘못할 수는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막 그걸 적당하게 이렇게 아직도 그런 사람 나 못 봐내요. 그 딱 그런 막 저게 그런 인간하고 상종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런데 세상은 또 그런 사람도 살아야 돼요. 내 보기에 그렇지. 내 성질 같은 경우에 그걸 못 견뎌내지. 그 사람은 또 자기대로 친구가 많이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주위에 또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깔끔한 것만 불법이 아니라 지저분한 것도 같이 봐내는 게 불법이다. 그래서 불구부정 아니에요.
그러니 깔끔한 남편을 못 견디겠다 하니까, 아까 남편이 너무 깔끔한 애가 두리뭉술해가 못 견디겠다 하는 건데, 이제는 또 어때요? 남편이 너무 깔끔해서 못 견디겠다. 그럼 이거 바꾸지, 아까 그 사람하고. 이 둘은 지금 바꾸면, 아까 그 깔끔한 남편이 두리뭉실해서 못 살겠다는 여자가 이 남자와 같이 살면 어때요? 거꾸로 이제 맨날 이제 비판받는 거 아시겠어요? 반대로 또 남편이 너무 깔끔해서 못 살겠다는 이 여자분이 또 두리뭉실한 그 남자하고 살면 어때요? 그 남자로부터도 또 비판받아요.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. 상대적이라는 거.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에게 그렇게 제기할 때, 당신의 성격이 문제다, 뭐가 문제다 이러지 말고, 아이고 죄송합니다, 아이고 당신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제가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,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, 이렇게 좀 해야 돼. 저도 정토에 들 사람 보는 보고 세심하게 안 한다고 가끔 비판을 하는데, 이 저기 밑에서 아이고 스님이 너무 꼬장꼬장 해가 문제라고 자꾸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? 더 기분 나쁘지. 에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지.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맞춰주세요. 세심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, 아이고 세심한 걸 내가 다 못 따라가서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내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.